무슨 일 합니까? 돈이 꼴랑꼴랑 나가야 되는데 지금. 그랬죠? 회사 다니고 IT 계열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. 전문직이고 직책도 있을 거고 일은 괜찮을 건데. 네. 금년엔 문서가 들었거든. 금년에요? 문서라는 거는 뭐 집을 사든. 네. 성씨가 어떻게 돼요? 박씨입니다. 밀양박씨? 함양박이에요. 함양박씨. 네. 어머님은? 어머니는 김씨요. 어디 김씨인지 몰라요? 기억이 안 나네요. 함양박씨. 네. 집안이 괜찮아. 교육 지금 뭐야? 아버님이 공무원 하셨어요? 아니요. 공무원은 아니셨고요. 아버님이 네. 쉬운 말로 뭐라고 해나 그 직업적으로 아버님이 하셨던 일이 네. 제대로 관이라고 관이 서 있다고 하는 표현을 두는데 직업이 조금 뭐 괜찮으신 것 같아. 무슨 일 하셨어요? 농사지죠? 아버님이요? 아니 아버님은 가전제품 예전에 만졌던 접판사 하셨었거든요. 아무튼 자기 일을 제대로 하셨네. 뭐 예, 그러셨네. 궁금한 게 뭐예요? 궁금한 게 직장에서 제가 진급을 벌써 한 10년 정도 계속 못하고 있어요.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데 성취도 하고 있는데 계속 진급이 누락되고 있고 조금 밑에 후배들이나 동료들 다 진급하고 있는데 근데 12월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지? 12월 15일이요. 우리 그냥 박씨대주라고 합시다. 이름까지는 하기 그러니까. 우리 박씨대주는 예. 그냥 제갈공명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. 네. 우리가 삼국지라는 걸 알잖아 다들. 네.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왕은 누구야? 유비지. 유비지. 그리고 그 밑에 1번으로다가 제갈공명이 있는 거고 관우와 장비가 있는 거고. 근데 그러니까 이 유비라는 사람은 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. 요 얘기를 잘 들어. 요 얘기는 본인이 없는 거를 내가 있는 것만 내가 얘기해서 해주는 거니까. 유비는 정말 하늘의 기운도 알고 천문지리를 모든 거를 갖다가 꽤 찬 제갈공명이란 사람을 1번으로 수화를 뒀어. 그치? 그리고 지략과 전술 그리고 명장인 관우란 사람을 또 뒀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대뽀이고 정말 바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형동생 된 이상 무조건 죽건 살건 지 몸이 깨지건 어쩌건 부서지건 맹목적으로 유비를 위해서 싸워주는 또 막내 장비를 뒀다고. 그치? 그렇기 때문에 유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건데. 근데 여기서 내가 우리 박씨대주는 유비가 아니라 제갈량이라는 거지. 제갈공명이라는 거지. 그럼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우리네 무당같이 이런 명리나 역학이나 많은 공부도 했고 하늘의 기운도 읽을 줄 알고 별의 별자리도 읽을 줄 알고 삼라만상을 거의 통달했던 사람이 제갈공명인데 그 사람이 유비를 왜 왕으로 뒀을까? 삼고초려란 말도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이고 그잖아. 유비보다도 훨씬 사람만 놓고 본다면 뛰어난 게 제갈공명이잖아. 그치? 근데 제갈공명은 그거지. 인의 덕, 인덕이 없는 거지. 인덕이 없다. 그렇지.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. 우리 박씨대주가 인덕이 없다는 거지. 그럼 봐봐. 본인이 지금 일 성실히 하고 시간과 일 맡은 일은 책임감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 열심히 해내는 사람이야.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또 성실이란 단어가 바로 쫓아오니까 본인한테는. 근데 왜 진급이나 이런 거에서 누락이 될까? 자네 같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되잖아. 가장 큰 건 그거야. 인의 덕. 다시 말해서 본인 상사는 본인 같은 사람을 밑에 뒀기 때문에 더 빛이 나. 이해가 아니? 부서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리고 뭐 기획이나 뭐 부서별로 뭐 맡은 뭐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.
근데 그런 일을 갖다가 본인을 휘하에 둔 팀장이라면은 그 사람은 빛이 네. 난다고 해. 자네 팀에서 일이 굉장히 잘 되니까 자네가 리드하면서 네.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. 근데 네. 이게 뭐냐면은 우리 박시대주 밑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. 네 밑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. 져야지 박시대주가 빛이 날 거 아니야. 진급을 하든 뭐를 하든. 이해가 안 와? 네. 거기에다가 본인은 당연히 하는 게 당연한 건데, 그러니까 본인 위에, 내가 예를 들어서 본인 위에 있다고 치자고. 네. 너를 끌어주질 않아. 이해가? 정말 예. 뭐 같이 밥 먹을 자리, 뭐 술자리, 뭐 회식자리 이런 데서는 뭐 내가 믿고 쫓아와라,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뭐 그렇게 입에 담은 좋은 소리는, 꿀 같은 소리는 해주는데, 실질적으로 네. 자네를 위해서 좋게 평가를 안 한다고. 이유는 하나야. 네. 자네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 자네가 나를 뛰어넘고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지. 이해가? 예. 근데 금년에는 욕심 좀 내보라고 하고 싶다. 아까도 내가 뭐 그런 얘기 했잖아. 문서가 들었다고. 근데 그 문서가 꼭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런 문서도 있겠지만 내 이름 석자가 좀 크게 되는 빛이 나는 형국이거든. 범띠야 범띠. 그러니까 네. 왜 이렇게 그럼 48이잖아. 네. 근데 왜 이렇게 늙은이로 나오니? 어. 모든 근성이 그래. 네. 그러니까 뭐 그 뭐야 함양박 씨가 양반 집은 맞는데 그렇게 예. 대놓고 양반은 아닌데 비가 와도 네. 안 뛰어가는 양반들 있잖아. 비 와도 허무함도 천천히 가. 딱 자네 네. 기질이 그래. 직장에서 노땅 지급받는 나이거든요. 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젊기 때문에. 지금 직책이 뭐야? 뭐 과장이야, 차장이야? 대리예요. 진짜 한 10년째 있는구나. 네, 맞는 대리라고. 프로젝트 같은 게, 아이디어 같은 게 좋은 게 있어. 예를 들어서. 예. 그러면 너는 다 뺏기는 수준이거든.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지금 뭐 이렇게 돌리기는 그렇지만 자네의 첫 번째 선택이 네. 전공을 뭐 그런 걸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. 자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쪽에가 정말 더 맞았어. 왜냐하면 공무원은 그래도 이렇게 네. 일반 사회생활하고 경쟁이나 이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진 않거든. 공무원들은 네. 뭐냐면 맡은 자기 업무만 딱딱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네. 일반 사회생활은 경쟁이란 게 있고 치열하게 경쟁이란 게 있잖아. 이런 거에 네.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 자네는. 근데 금년에는 좀 뭔가 도전해보고 네. 욕심 한번 내보라고 하고는 싶어. 운이 작년 동지 때부터 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. 아 네. 귀인도 들어오고 있는데 결혼은? 결혼했습니다. 와이프는 몇 살이야? 와이프 저보다 5살 아래예요. 그럼 43살? 양띠? 양띠. 네, 맞습니다. 궁합도 괜찮고. 금년에는 좀 욕심 좀 내봐. 직업적으로 직장에서도 욕심을 내보고 집을 하나 더 사도 되고 아파트가 됐건 뭐가 됐건 뭐 이 가구로 안 잡히는 뭐 오피스텔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라도 문서 좀 잡고 네. 그리고 네. 우리 박시대주는 네. 좀 늦게 좀 성공하는 케이스거든. 아마 그게 아마 신축년부터 네. 금년부터 시작일 네. 것 같아. 아 올해부터요? 와이프는 성씨가 뭐야? 민씨예요. 민씨, 영민씨. 네. 네. 왕족이지 거기도. 집안 좋다. 네. 아니 네. 정말 금년에는 이제까지 네. 48년 살아오면서 네. 참 성실하고 진국이지. 네. 그리고 네. 본인 근성 자체가 굉장히 사람이 진솔하고 참 근데 네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빛이 안 나고 이제까지 그랬다면 네. 이제는 빛이 나는 거니까 힘내고 용기 내보라고 권해주고 싶어요. 아 이게 계속 진급만 되고 그러니까 유혹도 없고 솔직히 그냥 의무감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딸린 식구도 있고. 그렇지. 그러니까. 나 같아도 그럴 거야. 근데
근데 그걸 꼭 회사나 세상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자네가 또 근성 같은 게 또 그렇게 급하고 그런 게 없어. 그러니까 좀 네. 경쟁하겠다, 싸워보겠다 이런 그런 것도 네. 그런 것도 자네가 좀 근성이나 이런 게 좀 미비한 건 사실이야. 근데 맡은 일에 네. 대해서 성실하고 뭐 이런 거 책임감은 몸에 배 있는 사람이니까. 근데 정말 네. 자네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. 그게 좀 아쉬워. 아, 네. 아 그런 것 같아요. 와이프도 네. 와이프는 왜 이렇게 약하니? 와이프 생일이 언제야? 와이프가 80년 1월 10일 생입니다. 그 양력이고 음력 생일은 잘 모르겠어요. 와이프가 복을 제복을 많이 갖고 왔어 자네한테. 처갓집에서 복을 가져왔다 그러지 일종의. 예. 돈을 많이 가져왔다는 게 아니야. 복을 많이 가져왔다고. 아 네. 그거야. 내 내자가 네. 어떤 복을 가지고 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. 제복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여자들 부인병을 와이프는 좀 젊은데도 관리해야겠다. 와이프 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되게 약해. 기운도 약하고 타고난 네. 여자들 그 부인병들 뭐 네. 갑상선 유방 뭐 자궁 할 거 없이 내장기 할 거 네. 없이 나이도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맞아요. 그게 되게 안 좋으니까 광을 관리를 네. 좀 해야 되고 이름 있는 병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네. 잘해야 될 것 같아. 이름 있는 병이라는 거 잊지 말고 네. 이름 있는 병이라는 거는 뭐 보험회사에서 많이 보험 선정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네. 있으니까 관리 잘해. 네. 그러니까 일이나 금전 같은 건 늘어나겠지만 네. 누구 하나가 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되는 형국으로 비춰지니까 와이프 그리고 와이프가 지 관리를 네. 잘 못해. 그러니까 네 맞아요. 병원이고 뭐고 본인이 이렇게 그 네. 뭐냐 그거 예약해 놓고 네가 끌고 가야 돼. 맡겨놓으면 안 돼. 안 해. 지 몸 관리를.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 이름 있는 게 그 자궁이나 갑상선 네. 이런 쪽에 분명히 이름 있는 병이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은 자네가 끌고 가서 서로 검사 네. 받고 해. 아유 맞습니다. 부르자면 갑상선 한쪽을 수술을 절개해냈거든요. 암이 나와가지고 와이프가 진짜 평생 그 뭐 네. 갑상선암 뭐 유방암 자궁암 네. 이런 네. 거 있지 정말 이름 있는 네. 병을 정말 관리 잘 하시게. 그렇다고 네. 해서 뭐 명이 짧아서 일찍 간다 죽는다 이 소리는 아니야. 골골 80이라는 옛말에 그런 말 있지. 네. 건강하게 사는 거하고 맨날 골골 되는 거하고는 틀린 거야. 네네. 근데 와이프가 딱 그런 사람이네. 네. 다행이네. 그래도 와이프가 자기 맨날 빨리 죽겠다고. 그러진 않을 거야. 그러진 않을 거니까. 그러니까 아프고 그러려면 어쩔 때 평소에는 유순한데 네. 모든 게 아프면 짜증나잖아. 날카로울 수밖에 네. 없어. 타고난 성품은 굉장히 천상 여자거든. 근데 아프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네. 사람이 네.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지. 근데 궁합적으로는 네. 괜찮아. 아, 네 감사합니다. 아무튼 금년에 신축년이 하나가 네. 뭐 일이나 네. 그럼 재화나 이런 거는 재산 같은 건 늘어나겠지만 네. 세상에 이게 다 주질 않아. 이런 걸 막 진급도 되고 재산이 네. 좀 늘어나고 이럴 때는 누구 하나가 네. 꼭 아파.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게 아마 와이프의 건강일 것 같아. 잘 관리하시고 사셔. 네 알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 뭐 이렇게 뭐 연락이 됐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모든 일적으로는 모든 거 한번 욕심내봐. 네 한번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열심히 해봐. 금년에 뭔가 될 네. 거야. 아 알겠습니다. 좀 그래요. 한번 해봐야겠네. 들어가고 나중에 궁금하면은 용군 TV에 네. 용군한테 네네. 전화해서 다시 뭐 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예예 덕천암이라고 덕천암 석정 치면 나오긴 한다. 나중에 네, 한번 전화해서 네, 물어봐요. 알겠습니다. 네 그래요. 확인하겠습니다. 복 많이 받고요.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. 감사합니다. 네.